MBC가 만난 사람입니다.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선출직 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각 구군에 이어 지난 7일에는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졌죠. 선거 결과 현 울산시 스키협회장인 이진용 후보가 다른 두 명의 후보를 물리치고 임기 3년에 초대 민선 울산시 체육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. 자,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이진용 당선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반갑습니다.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첫 민선 체육회장이 되셨는데 예, 일단 당선 소감과 또 각오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. 예, 우리 체육인들의 열망으로 제가 초대 민선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. 우리 체육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의 뜻에 받들어 맡은 임기 동안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. 스키협회장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뭐 울산시 체육계의 뭐 현안 문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? 제가 임기 동안 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먼저 전국 체전 유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우리 체육인의 숙원 사업인 체육회관 건립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체육인들의 권익 보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재정 문제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재정 문제 해결을 특히 강조하시는 듯합니다. 어떤 보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요. 어떤 보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재정 문제는 잘 아시는 대로 울산이 지난 연도에 189억 원의 예산을 집행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타 시도에 비교를 해서 보면 대전이나 광주 경우에 250억 내지 300억 정도입니다. 그에 비하면 예산 자체가 아주 막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. 그런 가운데에서도 각 종목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아서 각 기업체와 연계해서 141종목 제도를 후원하고 또 체육기금 만드는 데 앞장을 설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 체육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해서 그 수입으로 예산 확보에 보탬을 가하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. 예, 예. 뭐 재정뿐만 아니라 뭐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로 좀 열악한 것 같고요. 또 지도자와 선수들의 처우 개선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복은 그 체육계 과제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? 예, 그렇습니다. 우선 우리 체육인들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이 클린 스포츠 기관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동시에 아직도 우리 지도자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예. 끝으로 이제 내년에 울산에서 전국 체전이 열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공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예. 준비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? 예, 먼저 그 전국 체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서는 전국 체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. 동시에 각 종목마다 시설 점검 또 우리가 꼭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비롯해서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점검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. 예. 뭐 임기 동안 전국 체전도 있고요. 또 재정 문제 해결도 하셔야 되고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자,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초대 민선 울산시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진용 당선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